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3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아주 비보를 들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뭐 항상 알고 있지만 부산 경마에 부산 경마 시스템에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조철의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한국 경마 미국 경마를 비교를 하면서 마사회 한국 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그런 방송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올렸고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일부러 집에 옷을 까만 거로 찾아보니까 까만 게 별로 없더라고요. 까만 거 티셔츠를 찾아서 입었는데 부산에 내려가는 동료 우리 그 부산 취재 기자한테 건조 화환 좀 보내는 걸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쫓아 내려가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착잡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오늘 뭐 예상도 예상이지만 조금 여러분들께 할 얘기는 좀 하고 가자고요. 조철이 소식을 들은 게 저는 경마장에 가고 있던 시간인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라이브 멤버죠. 우리 오영렬 기자가 한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이완저만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통화를 좀 하고 다시 집으로 차를 돌리면서 모르겠어요. 문중원이가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예전에 송건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냥 젊은 친구, 잘나가던 친구가 안 됐다.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이 중원이의 그 유서 제가 그 제 게시판에 다 올려놨죠. 그 유서를 읽어보니까 그 어린 애들 자식이 둘이 있다 그래요. 올해 나이가 마흔이라는데 그 어린 애들 둘이 조철의 딸내미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철의 딸내미들도 늦둥이들이 9살, 1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그린 그림 카드가 옆에 있었대요. 그거를 읽으면서 또 부산 경마장에 얼마나 문중원이가 조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흔적이 다 그 글 몇 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교사 시험 합격해놓고 마방 대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사에 아주 드럼 너무 새끼들, 윗대가리 있는 새끼들이 지네 친분 있는 놈들만 마방 대부를 해주고 차례가 자꾸 밀려가니까 얘가 거기서 어떤 실망도가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 마음 아픈 게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공정경마, 크림경마 무슨 지랄 연병을 떨어도 아직까지 그 매스컴에 어떤 조교사인지 그 잡놈의 새끼들 이름은 안 나왔는데 비록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원이 보고 말 못한다고 욕했고 기수 험담했고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중원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타고 말을 잘 타는 기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친구 유서 속에 자기는 열심히 타고 싶은데 조교사란 놈의 새끼가 빼먹어라, 들가라, 빼라. 한 번, 두 번 가꾸시 시켜놨다가 이번에 쏴라. 절대 이런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조교사가 되고자 했던 그런 젊은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진짜 정말 막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울컥울컥한데 진짜 모르겠어요. 성권이 죽었을 때는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좀 돈을 못 벌던 친구고 못 나가던 친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더 쓰린가 봅니다. 그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유서 쓰면서 자기 처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들 남겨놓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얼마나 얘가 마음이 아프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도 눈물이 좀 핑핑 도는데 뭐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이 좀 나면 어때요? 그죠? 제가 오늘 사실 제주 경마도 나름대로 꽤 잘 마쳤고 또 오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소식을 좀 늦게 들으셨나 봐요. 먼저 신청해 놓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신 분들은 그걸 못 보시고 마장으로 좀 출발을 하셨나 봅니다. 마사 이 새끼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그 와중에도 지네들이 담은 30분만 더 일찍 공지를 띄웠어도 좀 더 많은 경마 팬들이 경마장으로 안 가셨을 거고 그죠? 오늘도 분명히 경마장 가신 분들이 꽤 있죠? 그죠? 조철 경마장을 안 가봐서 오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마장 가신 분들을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오늘 금요경마 예상을 한다고 한 우리 예상가들도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큰 성인인데 부산은 부산이고 나는 내가 경마 즐긴다는데 뭐라 그럴래. 그런 거 욕할 상황이 아니죠. 그죠? 자기 결정이에요. 예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 예상 전체를 접었습니다만은 조철이 안 했다 그래서 이런 날 무슨 예상을 하고 자빠졌냐고 저 어디 사이트에 글들 막 올리는 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양아치 새끼들 지네들이 뭘 지네가 왜 그런 글을 써요. 지네가 그래서 중원이 같은 경우도 경마할 때 그러고 욕해대 된 놈들이 아마 그런 걸 쓸 겁니다. 경마장을 가건 안 가건 예상을 하건 안 하건 그거는 각자들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개인 일이고 그죠? 그냥 컴퓨터 자판만 잡으면 깡패 새끼들 되는 놈들 키보드 워리어들 막상 보면은 쥐뿔 개뿔도 없는 놈들이 컴퓨터에다가 댓글이나 걔 족같이 써놓고 말이지. 우리 유튜브에도 그런 글 싸가지없이 쓰는 놈들 한두 명 있죠. 진짜 옆에 있으면요 내 험한 말 더 이상 하기가 싫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금요경마
그 문자 신청 하셨던 분들 뭐 ARS야 제가 안내멘트를 해놔서 괜찮고 또 060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내일로 자동방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그리고 공지 말씀, 이 공지 말씀이죠. 오늘 그 토요경마 그 현금으로 입금 신청하셨던 분들이나 예, 1688, 요 아래 SMS 번호 1688로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예, 오늘 조철의 핸드폰으로 한 7, 8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예, 내일 거 토요일 걸로 해달라, 아니면 일요일 걸로 해달라. 또 이 3일간 신청하신 분들이 많죠. 조철의, 예,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신 분들이 3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5만원으로 해서. 자, 그분들은 오늘 금요 경마 못한 거 다음 주 금요일로 자동 2월 시켜서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뭐 다른 날짜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 요 아래 조철 직통번호 있죠. 핸드폰에다가 날짜 변경 어떤 걸로 바꿔달라 문자를 좀 남겨주시고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 그런 분들도 성함하고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런 말씀이 없는 분들은 자동으로 다음 주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3일간 신청하신 분들 거는 금요일 하루는 다음 주 금요일로 자동 입력이 될 거고 또 오늘 하루 입금하셨던 분들 중에 뭐 한 7, 8분은 토요일로 옮겨달라, 일요일로 옮겨달라, 환불해달라 다 처리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조철한테 해서 오늘 경마 접습니다. 내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나 입금을 했는데 이따가 뭐 한 10시 넘어서까지 우리 그 조철의 SMS 번호가 접수가 되면 조철의 그 승부처 문자가 항상 확인 문자가 가죠. 그러면 접수가 된 겁니다. 확인 문자가 가면.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셨는데도 확인 문자가 하나 있으면 조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꼭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 기분이 착잡하시죠? 진짜 생각 같으면 뭐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그냥 한 주 딱 쉬고 이 경마장에 마살 새끼들이 단 일도 없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우리 안쪽에다가 좀 소식을 물어봤는데 혹시 내일 과천 기수들이 보이콧을 하면 취소될 수 있는 것도 같아서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주 골 때리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 애들까지야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주 경마 기수들도 박성광이만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갔고 나머지는 오늘 경주를 했나 본데 기수들이 부산 경마장 중원이가 그랬다고 해서 기수들이 보이콧을 하질 못한답니다. 서울은 하면은 마사회가 법적 조치가 들어가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뭐 지네들 법조하는 놈들끼리도 알아서 만들었겠지만은 아무튼 내일 토요 경마 기분도 꿀꿀하고 착잡하고 하지만 또 조철이 또 이 감성 무드에서 또 무드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죠? 우리 문중원 기수 애도를 좀 표하는 마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한번 부탁드리고 이런 기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사에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 이런 놈들이다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 마사의 문제점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고 또 지난주에 해운대 내려가서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둘이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또 이 마사에 까는 컨텐츠를 또 하나 찍어놨어요. 그건 아직 못 올렸는데
우리 PD가 아직 편집을 안 해서.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마사에 까는 영상 올리는 놈은 조철이밖에 없을 겁니다. 지네들이 나를 뭐 제재를 하든 지랄을 하든 지네가 나를 뭘로 제재할 거예요? 저는 마사의 동영상도 안 씁니다. 취사해서. 우리 동료들 라이브 방송할 때 뭐 동영상 틀어주고 복귀하고 어? 다 하죠. 언젠가는 그거 전부 유튜브 제재 받습니다. 우리 동료 후배들 한 서너 명이 마사에서 그거 신고해가지고 동영상 플레이하는 거 유튜브에 담아갖고 설명한다고 유튜브 하던 애들이 작살나가지고 경고 먹고 바짝 쫄아가지고 그런 게 대한민국 마사의 새끼들입니다. 지네들 숨어서 불법 배팅하는 거 아직 쉬쉬하고 있고 현명관이가 위니월드 지어놓고 수백억 까먹은 거 쉬쉬하고 있고 최순실이 정유라 똥구멍 닦아주면서 말 사주고 몇 억짜리 말 사주고 한 거 그런 놈들이 경마 팬들한테 경마장 주차장 돈 걷어가고 그죠? 살인적인 세금 떼가고 전 세계에 유리 없는 살인적인 세금 떼가고 거기도 모자라서 이중과세 떼가고 200만원 넘으면 뛰고 100배 넘으면 뛰고 이런 호로 자식들 그죠? 뭐 입 아프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제가 그 한 가지 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어제 뭐 금요 경마도 우리 예상가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 수목 준비해가지고 금토일 시험 보는 날인데 오늘 금요 경마 거 열심히 눈깔 빠지게 준비해 놓은 거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다 뭐 물거품 됐죠. 비록 비단 뭐 예상가만 그러겠어요. 책 파는 업체들, 경마장 주위에 있는 간식거리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 그죠? 응? 김밥 몇 개라도 더 팔아보려고 경마장 옆에 지하철역 앞에서 소라 파는 아줌마 할머니, 응? 오뎅 파는 할머니들 다 오늘 손님들 안 와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일회용. 그죠? 누가 먹을 거야, 그 김밥 해놓은 거. 내일 팔아요?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 팬 여러분들은 같이, 잠시라도, 아직 혹시나 소식을 못 들은 분도 계실까요? 글쎄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 끝나고 잠시 가다듬으면서 담은 1분이라도 눈 감고 묵념 좀 한번 해주시면서 중원이 좋은 곳으로 잘 가라고 남은 처자식 참 앞길이 막막하겠지만 뭐 주위에서 또 해결 잘 해주겠죠. 기시협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길 바라면서 우리도 좀 좋은 곳으로 가라고 동령을 좀 해주시자고요. 저는 진짜로 중원이하고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뭐 찾아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나중에라도 진짜로 우리 저 오영렬 기자하고 우리 이 박사하고 셋이서 시간 날 때 저는 그 꼬마 애들이 좀 보고 싶어요. 잠시 화면 좀 조금 날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부모들 부모된 입장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게 뭐 푼수같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좀 그런데요. 그래,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도 그렇고 토요 경마도 그렇고 준비 다 잘 해놨습니다. 금요 경마는 비록 못했지만은 토요 경마 뭐 열심히 준비한 거 또 결과 잘 나오리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승부처 해설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좀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뒤에 요 승부처는 뭐 빨간색 메인 승부 나머지 A급 승부 다 해놨으니까 빨리 조철도 이제 추스르고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저도 어린 자식들을 두고 있는 그런 아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뭐 씩씩하게 마번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내일 토요 경마 승부처 요 뒤에 써놨고요. 뭐 나머지 일경주부터라도 일경주부터 하여튼 오늘 과천이 13경주까지 있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빨리 조철도 이제 마음 가다듬고 빨리 있고 내일 토요 경마 좀 이따 이제 세수 좀 하고 PC방을 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승부처 제가 이렇게 뒤에 판 다시 한번 올려놓고 갈 테니까 뭐 내일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정리할 거 좀 더 정리해 놓고 내일 열심히 준비해 갖고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